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확 추워졌어요. 지금은 영하 1도로 나오거든요. 근데 새벽에는 아마 영하 3도, 여기는 3도까지 내려간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추운데 이 페랭이는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하얗게 서리도 내렸어요. 이렇게 서리도 내렸고 바다넘 물이 이렇게 얼었답니다. 얼었어요. 여기 지금 제가 저면간수 하면서 아이들 키우던 곳인데 깨졌죠. 이렇게 얼음이 제법 얼었습니다. 근데 아직 다할리아 이런 아이들이, 늦게 핀 아이들이 이제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잎이 얼었어요. 추위에 굉장히 약한 아이들 얼었답니다. 아 진짜 바람도 어쩜 그렇게 많이 불죠? 태풍이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완전히 거대한 태풍이 왔다 간 것 같아요. 꽃이 그렇게 많이 달려있던 가시꽃이 꽃이 하나도 없이 다 떨어졌어요. 앙상한 가지만 이렇게 있는데요. 코스모스도 이제 그래도 얘는 추위에 강한가 봐요. 이렇게 바람에 날려가지고 이 꽃이, 꽃잎도 다 떨어지고.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얘는 이 속에서 계속 꽃이 이렇게 피어주고 있습니다. 아우 이쁘다. 아주 핑크, 야한 핑크, 흰색도 아니고 야한 핑크색을 이렇게 띄고 있네요. 찬인국도 얘도 추위에 강하다고 월동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얘도 뭐 얼지는 않았네요. 이렇게 얼지는 않았고 핑크색 꼬리풀도 여전히 이쁘게 자라고 잘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메리골드, 그 풍성했던 메리골드 기어코 이제 서리를 맞으니까 색깔이 이제 맛이 갔어요. 잎이 다 얼었어요. 당국화도 이렇게 외목대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외줄기를 이렇게 있잖아요. 아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그래도 쓰러지지 않고 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이제 씨를 받아야 할 텐데 이 씨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이제 먼저 핀 아이들이 씨가 맺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씨를 좀 받아야 되겠어요. 지금은 아침이라서 얘가 젖어 있는데 마르면 이제 따야 되겠어요. 아, 이 장미도 월동이 지금 안 되는 장미라서 얘도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얘는 이제 보온을 여기 자체에서 그냥 뽑지 말고 이 자체에서 뭘 씌워주든지 보온을 좀 해야 되겠어요. 얘를 보온하려면 장미는 자르고 이렇게 해줘야 될까요? 아니면 이 상태로 해줘야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진짜 처음 이렇게 장미를 이렇게 키우는 거라서 얘가 월동을 못한다고 하니까 좀 대책을 좀 하기는, 어떻게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예뻤던 국화, 소복히 피어있던 국화 제가 다 잘라서 꺾꽂이를 했답니다. 아우 예뻐. 이거 한 가지가 조그만 거 있어갖고 그냥 놔뒀거든요. 얘도 꽁의 비름이거든요. 이렇게 꼭 눈을 맞은 것처럼 이렇게 꽃 위에 하얗게 이렇게 서리가 내렸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다 들여갔어요. 거의 다 들여가고 이제 추위에 그래도 이런 추위에는 견딜 수 있는 뱀무라든가 이런, 이거 미니 스쿤 가자니아거든요. 이런 아이들, 얘는 워낙에 노지 월동이 잘 되니까 그냥 놔두고, 풍로초 이거 염자가 다 들어갔는데 얘를 빼뜨렸어요. 얘를 빼뜨려서 얘가 얼은 것 같아요. 얘 추위에 엄청 약하는데 얘가 엄청 오래됐거든요. 얘를 좀 관심을 제가 덜 줬나봐요. 얘를 빠뜨리고 갔네요. 얼은 것도 갔고. 이건 노랑공이. 노랑공이도 이렇게 서리 맞았어요. 서리 맞아서 얘가 추위에 강하다고 했는데 일단은 여기다 놓고 얘는 통째로 땅에다가 묻어줘야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서리 맞아서 이렇게 하얗게. 낯달맞이는 얘는 추위도 안 타나봐요. 꽃은 여리여리하게 생겨가지고 추위를 탈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예쁘게 피어주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봉숭아도 이제 서리 맞아가지고 완전히 이제 씨앗이 얘네들이 꽃이 늦어가지고 씨앗이 잘 여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받아놓기는 했는데 이제 씨를 그래도 만물이
작업으로 이 씨드를 이렇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꽃밭에 국화들이 꽃이 있으니까 아직은 그래도 가질만 하답니다. 이렇게 화려했던 우리 꽃밭이 이제 말이 아니죠. 이제 얘네들 이제 제거해주고 이제 구근을 또 심어야 돼요. 구근 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할 일이 많답니다. 끝이 없네요. 끝이 없어. 얘네들이 이제 다 걷어내는 일도 큰일입니다. 그래도 또 내년에 또 예쁜 꽃을 기대하면서 또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잘 정리해서 또 예쁜 꽃을 기다려 봐야죠. 여전히 예쁜 구절초. 핑크색 구절초. 아우, 예뻐. 진짜 너무 예쁘죠? 볼수록 너무 예뻐요. 얘네들. 보세요. 오렌지색 구절초도. 아, 이번에 얘네들 막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난리가 아니었답니다. 천일홍도 아직까지도 저렇게 피어 있고요. 보세요. 빨간 구절초. 그래도 많이 피었네요. 빨간 구절초. 아유, 수프쟁이가 어디로 갔죠? 수프쟁이 또 얘가 이렇게 이쪽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이쪽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수프쟁이는 또 이렇게 잘 안 보이네요. 요거 수프쟁이에요. 수프쟁이. 그래도 아직도 우리 꽃밭은 볼거리가 있습니다. 나름 볼거리가 있어서 또 아침에 와서 서리의 이 영하의 날씨에 우리 꽃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영상에 한번 또 담아봤습니다. 국화꽃 종류 아이들이 아직도 이렇게 있으니까 예쁘죠? 어머나, 아, 이게 웨딩찔레 장미인가 봐요. 웨딩찔레 장미. 어머, 그러네요. 이게 토동 사장님 줘서 여기 갖다 심었는데, 어머, 얘네들 웨딩찔레 장미가 많네요. 이런 찔레 장미는 추위에도 굉장히 강하니까 이런 아이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여전히 꽃을 예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꽃밭 아직 봐줄만 하죠? 오늘 하루도 추위에 많이 추워졌어요.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